이틀째 산행입니다. 아침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많은 비는 아니지만 옷이 흠뻑 젖을 정도의 비가 내려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쨌든 우중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되는 날 처음으로 일행이 어린 삶을 봤다고 합니다. 어리다고 하지만 10년은 넘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한 지금 천고지, 해발 천고지 정도 되기 때문에 삶이 농도 좋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펴진 않고 묻어두고 갈 생각인데 일단 카메라에 제가 못 담아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네. 너무 어려서 여기 내도를 봤다고 하는데 내도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나이는 가꾸지만 나이는 그래도 10살 이상 묵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하지만 후세를 위해서 아직 자선도 번창을 못했기 때문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도 확인은 안 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막 가꾸를 달고 있는 중이네요. 근데 정말로 저러니까 그쪽을 안 하면 금방 지나간다. 그래, 일단 애도마. 하, 지금 벌써 내두가 어리지만 쭉 뻗어 있습니다. 나이도 야도 12년은 훌쩍 넘어 보입니다. 하하, 거의 종자성은 종급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 대단합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만 더 크면 아주 멋진 삶이 될 것 같습니다. 40살, 50살 먹은 모삼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종이 좋은 것일수록 굉장히 작게 자랍니다. 키도 작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삶에는 5구가 나오기 힘듭니다. 3구 내지 4구에서 종급 삶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사람의
편집을 찾기가 진짜 힘든 이런 곳에서는. 예. 아, 아이고, 아이고. 아하, 여기도 오엽이 보이네요. 여기도 지금 오엽이 보이고. 시종이 이 정도면 아마도, 좋은 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밑에 여기도 오엽이 하나 보이고요. 배낭을 벗어놓고 지금 집중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에 시종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분명 여기도 오엽이 보이고 여기도 지금 오엽이 두 개 보이네요. 근데 확인을 해요. 대물이 없네. 아니 확인을 해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두를. 이게 내두만 확인 한번 해봐요. 이게 있잖아요. 깎고에서도 진짜 좋은 삼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오죠.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확인은 분명히 해봐야 돼. 엄청 좋은 삼이 나오죠. 깎고도 정깎고 제대로 되는 거 나오면 아마 끝내줄 겁니다. 지금 곳곳에 효시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 근처에 모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또 모삼이 잠을 자고 있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못 봐도 뭐 내년이나 후년에 왔을 때 쑥 자라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어립니다. 요거는 한 6년생, 7년생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어립니다. 이런 깊은 산에서 사실 이런 오엽을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오늘 우리 4명이서 산행한 거리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걸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새벽 7시부터 지금 출발했는데 지금 9시 정도 됐습니다. 눈앞에서도 이게 요물이기 때문에 삼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돌고 또 돌다 보면 딱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자세히 잘 봐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산에는 더덕도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 지금 더덕이 한 뿌리 보이는데 여기 와서 더덕을 한 10뿌리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이 큰 산에 넓은 산에 약초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나무는 많은데 약초가 굉장히 귀한 산입니다. 그래서 종급 삼들이 나오곤 한답니다.
하하, 트럭이 몇 개씩 보이네요. 여기서는 제 느낌상에 상구만 찾아도 대박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의 상태로 봐서는 정말로 아마 뭐 4구, 5구는 아예 엄두도 안 내야 됩니다. 이런 종들은, 시종들은 거의 천종에 가깝기 때문에 대형으로 크지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거의 10몇 년 됐는데도 이제 각구를 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이 자리에 오면 30년생, 40년생 종급 삼을 캘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대의 삼꾼들이 발품을 팔아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삼시도 챙겨 놨다가 아유 깜빡하고 뭐 짐이 화도 많아서 깜빡하고 그걸 두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 삼시도 좀 보여주고 가야지 진정한 상권인데 진짜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자삼을 지금 한 8뿌리 정도 봤습니다. 과연 모삼은 어디에서 숨어 있을까요? 나이가 좀 다양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모삼이 있을 듯한데, 이게 만약에 실을 뿌렸다면 거의 나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린 삼은 한 6, 7년생이고, 아까 각구 가장 오래된 것들이 두 뿌리는 제가 봤을 때 한 12, 3년 정도는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매도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어딘가 모삼이 있죠. 딱 이 새가 놀기 좋은 장소입니다. 큰 계곡에 아주 조그만 골입니다. 정말 이건 골이라고 하기도 그럴 정도로 조그만 골에 탁 이렇게 박혀 있네요. 사람들이 쉽게 아무리 전문가라도 여기에 들어오기가 사실 힘든 자리죠. 씨가 다양하게 연식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반경 약 한 100m 이내에 정말 모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 있다고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또 잠을 자고 있어서 이들의 눈에 안 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에 곳곳에 이 등간지가 수천만 장이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다 있더라고, 지금. 산행 이틀째인데, 거의 한, 100마다 간격으로 하나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바람이 탁 돌다가 머무는 자리라서 등간지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이 탁 떨어져 있네요. 이런 곳에 원래, 산이 얕다면 하소가 씨가 떨어지는 장소죠.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탁 머무는 자리에서 탁 떨어집니다. 아니면
먼저 다녀가신 분들이 모삼들은 가져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저 정도의 자삼들이 모이면 분명히 모삼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하하. 특히 이런 덤불 밑에 숨어 있을 확률도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이 갑구가 나이가 가장 많이 들어 보입니다. 한 12, 13년 정도 보이고, 여기 있는 갑구도 10년은 훌쩍 넘어 보입니다. 하, 참 대단합니다. 이제 갑구라니, 10년 동안. 혹시나 이 근처에 묵은 싹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와서 보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분명히 묵은 싹대가, 이 나이가 오래된 것들은 싹대가 금방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건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없는 삼들은 싹대가 금방 녹아버립니다. 싹대에 뭐 다음에 와서 찾으러 보면 싹대가 아예 녹고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된 삼들은 아무리 적어도 싹대가 쉽게 잘 안 녹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끄고 좀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산행 한 몇 시간째인데 또 이 고산에서 지금 한 1100꼬지까지 왔는데 목청을 봅니다. 아, 목청에 이 구멍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목청입니다. 지금 토종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비가 와서 활동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들어가죠? 예, 보이시죠? 많은 활동성을 안 보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래도 지금 토종벌들이 들락날락 합니다. 이야, 토종벌은 조금 아주 작으면서 좀 새까맣습니다. 아래 구멍은 아닌 것 같고, 위에 구멍인데, 목청이 이렇게 분포를 하면, 여러분들, 목청 작업을 이제 해보면요. 나중에 가을에 이 정면에서 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정면 반대편으로 와서, 지금, 반대편 요 정도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뼘, 두 뼘, 딱 30에서 40cm 위에 여기를 이렇게 사각으로 따내면, 딱 드러내면 여기에 지금 꿀들이 있습니다. 요 안에 항상 벌은 위로 가는 습성이 있어서 정면에서 따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따내면 벌이 드나드는 구멍에서 한 30cm 정도 위에 이렇게 딱 사각으로 따내면 여기에 꿀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초봄이라서, 이제 그 초여름이라서
아직 꿀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근데 너무 멀어서 목청잡하러 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통화되지? 야, 여기 통화되네. 밥 먹어, 얼마. 우중산에 가는 거지, 뭐. 그래, 많이 안 오네? 아, 너무 이쁘게 폈습니다. 고산에 항상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이쁘게 반겨줍니다. 1박 2일에 비박 산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비가 오후 4시부터 잡혔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지금 비가 내립니다. 우중 산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금 너무 지체됐어. 배낭도 먹었고 하산길에 올랐는데 어제 가져왔던 사륜무덤은 어제 갖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비 때문에 아마 내려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어제 먼저 내려갔고 우리는 비박을 3명은 하고 하산길에 올랐는데 아, 지금 산 정상 1300꼬지부터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를 걸어 내려왔는데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차를 어제 타고 올라올 때는 뭐 1시간여 만에 올라왔는데 내려가니까 이거 3시간 반,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비는 하염없이 내립니다. 약초꾼들의 삶이 참 고단하기만 합니다. 정껏 어린 삶들은 봤지만 만족할 만한 삶을 못 봤기 때문에 빈손으로 묵은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하산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종급 3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며칠 산행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일정을 잡아서 산행 계획을 한번 잡아서 천종산삼에 산종산삼을 찾아서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정말 운치는 있습니다. 가져갔는 여벌 옷이 다 젖어서 배낭이 너무 무겁습니다. 옷을 버리고 오기도 힘들고 다들 갖고 오는 바람에 한 배낭입니다. 한 배낭. 산행을 마치고 이제 하산했습니다. 우리 그 잘생긴 이장님께서 토종닭으로 능이백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도 맞고 이래서 추웠는데 이 국물 목에 넘어가니까 산행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행복한 식사입니다. 식사. 지금 뭐 말도 안 하고 먹고 있습니다. 이야. 이 산에서 나는 능이를 채취해 두셨다가 지금 이렇게 저희 손님 대접을 해 주신다고 귀한 능이를 기대해 두셨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선물동에는 우리 앞에 있는 거 이게 나거든. 아, 그래요?